삼성 요즘 진짜 뭐 하는 거냐? 삼성 잘하고 있는 거 맞냐? 3년 전에 삼성 주식 샀는데 마이너스 됐다 등등. 근래 삼성 위기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현업자인 제 친구들조차 저한테 요즘 삼성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어볼 정도죠. 근데 S사의 한 경력직들을 상대로 제가 반도체 강연도 갔고 감사하게도 강연을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거기에서도 정말로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현업자들 사이에서도 학생들한테도 뜨거운 화제인 거죠. 이례적으로 삼성전자 부회장에 반성문까지 나왔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커뮤니티랑 유튜브 등의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일부 현업자들의 허황된 제보까지 이어지며 더욱더 사람들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현 위치 아주 냉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너는 뭔데? 너 뭐 되냐? 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뭐 없어요.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프레스라든가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현업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그래도 반도체 부문 국내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연구자분들을 많이 인터뷰하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현업자분들조차 바라보시는 시각이 대부분 달라요. 이번 영상에선 저희가 수년 동안 만났던 현업자와 석학들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부터 알아봅시다. 증권가는 실제로 여러 액티브 ETF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증권사의 액티브 ETF를 보면 하이닉스의 비중을 약 17.8%로 높이고 삼성전자의 비중을 2.5%로 낮추기도 했죠. 현재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반도체 기업 대장은 AI는 엔비디아, 제조는 TSMC, 메모리는 하이닉스, 장비는 ASML입니다. 메모리 대장으로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돈에 가장 민감한 이들의 행동이니까 주의 깊게 볼 가치가 있습니다. 삼성의 비중을 줄인 건 삼성이 AI 메모리 패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긴 스타트업들을 유니콘처럼 보기 힘들다고 하여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의 유니콘 스타트업들 100개 중에서 21개가 AI 기업이고 시총의 합은 전체 32.7%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는 현 시대가 AI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가에선 닷컴 버블 때는 돈을 버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는데 버블이었고 AI 시대엔 돈을 벌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AI는 거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스타트업 신에서는 거품이 꽤 있습니다. 신생기업들은 수익성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하이닉스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빅테크들은 AI로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엔진은 반도체고 최고 엔진은 디자인드 바이 엔비디아입니다. 제조업에서 애플을 고객사로 잡아야 성공하듯이 AI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잡아야 돈을 봅니다. 때문에 엔비디아가 2024년 9월 삼성보다 먼저 내년 엔비디아 블랙웰에 탑재될 HBM3 12단 양산에 성공한 만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벤더 우선순위를 또 한 번 놓쳐서 적어도 현재로선 하이닉스에 밀렸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음 세대 HBM인 HBM4에서 역전극에 성공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많은 연구자분들의 오프 더 레코드였습니다만 DRAM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현업자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꽤 많습니다. HBM은 결국 DRAM을 위로 쌓은 건데 DRAM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삼성 HBM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삼성은 1A DRAM이라고 14나노급 4세대 DRAM에서부터 하이닉스보다 EUV 레이어를 하나 더 가져가면서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지만 덕분에 공정 안정성도 떨어졌고 단가도 높아졌어요. 패키징 자체는 삼성도 꽤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TSV라든가 접합부에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4세대 DRAM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DRAM을 재설계하면 시간이 몇 달 이상 걸리거든요. 아파트 설계도를 다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한 달이 치명적인 반도체 업계에서 반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다시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보니 삼성 임원분들도 고심이 큰 거죠. 그리고 삼성의 조직 문화를 꼽는 분들도 많아요.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구글처럼 막 주 100시간 이 정도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느껴지다 보니 굉장히 치열하게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직장인 뭐 BCG라든가 베인앤컴퍼니, 맥킨지에서는 다들 주 40시간만 일하진 않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샌드위치 들고 다니면서 일합니다. 우리나라 임원분들만 하더라도 새벽부터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워크홀릭들이에요. 회사는 워크홀릭들이 많아야 성장합니다만 저를 포함한 MZ세대들부턴 이런 경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고 일을 적게 하면 우리한텐 좋거든요. 근데 회사에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 친구들을 보더라도 우리 MZ는 다소 개인주의적이고 회사에 헌신하기보다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 윗세대가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겠죠. 조직에 헌신했더니 헌신착처럼 버려진 부장급 시니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에서 평생 일해도 서울의 국민평수 아파트 하나 못 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마음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만 혹자는 이런 기업 문화 때문에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 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임금이 적은데 더 오래 일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있으므로 노조가 없어요. 저는 사실 노조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데요. 다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노조가 단기적으로는 임금이 약간 더 올라가고 근무시간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조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몰락시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학계 교수님께서도 삼성 임직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건희 전 회장 당시에는 삼성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했습니다. 언제나 위기라고 되새기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죠. 그렇게 1등이 됐으나 삼성은 1등이 안죄버렸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주말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전화만 받아야 되고 고객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소 갑처럼 굳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수 이상으로 삼성이 대단한 점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팩트예요. 현업 최고 분야 연구자분들도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용인, 네. 화성, 기흥, 그다음에 평택까지 네네. 그런 그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랄까 그 기반 시설에 근접할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하다.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에도 삼성은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3 10월에는 삼성전자랑 AI 공동 개발도 하기로 하셨는데 어떤 미래를 그리고자 하는지 함께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삼성 파운드에서 먼저 그 4나노 웨이퍼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스타트업이니까 대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백엔드 디자인 같은 것도 삼성 파운드에 도와주시기로 네. 하셨고 요즘 HBM 메모리, 삼성 메모리 그쵸. 말하면 입 아프죠. 연예인 걱정이랑 삼성 메모리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참 궁금해요. 삼성전자랑 TSMC랑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저희는 뭐 1세대 칩 워낙 성공적으로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출시를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뿐 아니라 삼성이 R&D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어마어마한데요. 실제로 CXL이라는 차세대 기술에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크게 앞서 있습니다. CXL은 메모리를 확장해 줄 수 있는 기술인데 HBM은 기차를 위로 쌓아서 닫힌 기차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요. CXL은 기차가 다니는 길을 KTX처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최근에 카이스트 특집에서 한국 반도체의 전설인 유혜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 CXL은 HBM을 이을 차세대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은 CXL에서 최초로 레드엑과 상용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리 연구개발을 통해서 준비를 해두고 시장을 열어둔 삼성에게 다시 한번 분명 기회는 올 겁니다. 현재 반도체는 인간의 뇌를 모방하려고 하지만 완벽하게 모방하지는 못했는데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차세대 반도체인 뉴로모픽을 삼성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차세대 메모리 중에 하나인 PIM에서도 삼성은 엄청나게 앞서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도 빠른 기술 개발을 앞서서 TSMC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TSMC를 이길 수 있는 기술로 내세운 것이 2나노 GAA 최첨단 패키지 BSPDN입니다. 수율 이슈가 있긴 하지만 세계 최초로 삼성은 3나노 GAA 양산에 성공했어요. 따라서 로드맵상으로는 3나노가 성숙되거나 아니면 2나노가 등장할 2026년에서 2027년쯤에 삼성 파운드리의 승부처가 결정이 되겠죠. 메모리에서 삼성 연구의 실력은 상당합니다. 실제로 네이처 오피셜로 전 세계 기업 연구소 7위가 삼성이에요.
온 디바이스 AI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논문들을 내놓으면서 온 디바이스 AI 패권을 확실히 빠르게 또 잘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가 1분기에만 1350만 대가 팔리며 전작보다 35% 증가했고 옴디아에 따르면 점유율 1위 역시 여전히 삼성 갤럭시예요. 물론 폴더블은 중국 폴더블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자, 지금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세간에 퍼져있는 위기론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저는 다소 급하다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삼성은 한국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결실을 맺은 연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열매가 수확되지가 않은 거죠. 수확되지 않고 그냥 썩을 수도 있지만 그건 두고 봐야 아는 문제죠. 사업은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자고요. 일론 머스크의 우상은 달에 착륙한 최초의 인간인 닐 암스트롱이었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창업할 당시에 자신의 우상인 닐 암스트롱에게까지 멍청한 짓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언론계, 재계, 정치계마저 가진 모든 돈을 날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분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You know, there are American heroes who don't like this idea. Neil Armstrong, Gene Cernan have both testified against commercial spaceflight and the way that you're developing it. And I wonder what you think of that. I was very sad to see that because those guys are, yeah. You know, those guys are heroes of mine, so it's really tough. You know, I wish they would come and visit and see the hardware that we're doing here. And I think that would change their mind. 그리고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약 20년 뒤인 2024년 10월 13일 스페이스X는 5차 시험 비행에서 71m짜리 로켓을 상공에서 수직항항에서 거대 로봇팔인 메카질라에 안착시켰고 우주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You can see how fast this vehicle is moving on the left-hand screen. Landing burn has been ignited. We're now down to 3 Raptor engines. We can see those chopsticks now. 시대를 앞선 계획과 비전은 늘 현재 기준으로 많은 이들의 비판과 조롱을 받습니다. 삼성이 가진 열매가 수확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그냥 썩어버릴지는 조금 더 기다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적어도 2027년까지는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납세자인 삼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이 무너지면 삼성과 연계된 수많은 대학, 랩, 연구기관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들도 무너지며 한국의 기술 역시 크게 추락하게 되겠죠. 저는 경제는 잘 모릅니다만 최대 납세자의 추락이 한국 경제에 유익하진 않을 것 정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삼성답지 않다는 주장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최고의 기업은 최고의 이익을 내되 고객에겐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야 되지만 최근 삼성의 프로덕트들은 고객 지향보단 원가 절감이 많이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한 기자님께서는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위기란 기사에서 변화와 혁신보다 원가 절감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삼성의 임원분들도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영영 부회장님께서도 앞서 지적되었던 이슈인 기술 경쟁력, 1등의 안주한 마인드, 조직 문화에 대한 쇄신을 외치신 것이겠죠.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예요. 한국의 최고 기업이 왜 최고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